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 1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이 교정시설에서 너무 많은 재소자를 좁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국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10명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가 빽빽해진 건 구속자 등 수감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가석방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인원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정권의 경제 파탄으로 교도소가 미어터지고 있다. 만성적인 과밀에 시달리던 우리나라 교도소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수용률 121.2%로 피크를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지난해인 2022년에는 100% 가까이 떨어졌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1년차를 넘긴 올해는 9월까지의 기록만으로도 118.1%로 2016년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다. 수용 인원으로만 보면 올해 9월까지 58,538명으로 2016년에 56,495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 추이를 본다면 올 연말에는 2016년 최고치 121.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04.9%에서 2016년 121.2%까지 올라가는데 3년이 걸린 것에 비해 2022년에 104.3%에서 단 1년 만에 2016년 최고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교도소 수용 인원이 1년 만에 과밀과 포화를 넘어 폭발 상태에 이르게 됐을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집중 지적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올해 들어 교도소 수용 인원이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를 우선 경제 파탄으로 짚었다. 그래, 경제가 그러는데, 어려울 때는 예. 그 교도소 예. 수용자가 늘어납니다. 이거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뭐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사기로 인한 고소고발이 늘어나서 예. 구속 피고인들이 많아집니다. 예, 경제가 활성화될 때는 어쨌건 이제 경기가 잘 돌아가니까 예. 돈을 빌리기도 쉽고 아, 예. 아니면 또 다른 데 투자해서 갚을 테니까 좀 봐달라고 하면 합의가 잘 되는데요. 예. 경기가 어려울 때는 예, 그런 민생 사범들이 예, 예. 많이 늘어납니다. 사기범도 많이 늘어났고요. 10년 동안 형사재판 보니까요. 예. 경제가 어려울 때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건 예. 뭐 교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아. 경찰에서 수사하는 경제사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기사건이다. 이 사기사건의 절반 정도는 속임수를 써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기가 아니라 단순히 돈을 못 갚아서 또는 물건값을 제때 주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줄 사람은 돈 구할 곳이 없어서 갚기 어려워지고 돈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워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라도 사인 간의 채무를 형사사건으로 비화시켜버린다. 할부금을 제때 못 갚아 사기죄로 고소돼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였던 IMF 사태 때도 사기사건의 급증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1990년 100명이었다가 IMF 사태가 터진 1998년에는 450사건까지 늘어났고 IMF 사태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2004년 카드 대란 당시에는 512명까지 늘어났다. 또한 1998년의 교도소 수용률도 2016년과 올해의 예상치와 같은 120%선이었다. 교도소 수용률로 본다면 지금은 IMF에 필적할 만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인권연대 인권평화연구원 조영민 3인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과 함께 검찰 정권으로서의 윤석열 정부의 막잡아 가두기식의 국정 운영을 교도소 폭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 윤석열 검사 정권에서 예. 마구 잡아가두는 방식으로 그 형사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 예. 수용자 제명별 통계 추이를 보면요. 예, 예.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전반적으로 예. 소위 이제 중대범죄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감옥이 미어터진다고 하는 것은 예. 가난한 사람들 예. 혹은 이제 그 중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감옥에 지금 잡아가두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돈을 빌리고 못 갚는 일이 생기거나 돈이 떨어지면 범죄에 쉽게 연루되기도 한다.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예금 통장을 건네줬다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명백한 피해자로서 선처할 만도 한데 윤석열 정권은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런 경우까지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조영민 연구위원은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벌금형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도소에 구금되는 사례가 특히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10만원당 1일로 계산해 강제 노역에 처해지거나 그 날짜만큼 구금된다. 그런데 벌금을 내지 못해 이렇게 구금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또 이제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를테면 통계를 보시면은 2021년에 2만 800건이었고 예. 작년에 2022년에 2만 5,900건인데 예. 올해 9월 현재 3만 7,600건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부자 감세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에 털어가지고 부족한 정부의 세수를 벌충하는 거 아닌가. 이걸 가렴 죽으라고 하죠.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굳이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사건도 악착같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늘어나 결국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우는 사례가 올해 들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돈이 없어 감옥행을 선택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현상은 대한민국이 매우 위험한 국가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국가가 위험해진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하루하루 더 깊이 밀어넣고 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차라리 감옥이 편하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래서 제발 나 좀 잡아가 달라고 묻지마 범죄까지 기승을 부린다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 기본적인 헌법 지식도 없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자신과 부인의 해외 순방비 예산을 다 쓰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쓸 돈이 있다면 제발 국민 좀 제대로 돌봐야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 아닌가. 적어도 생계 때문에 감옥을 택하는 국민이 생계선은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이다. 본격적인 검찰 왕국의 겨울이 온다.